자, 우리가 조금 뭐 일찍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1과 2과에 나오는 문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특히 관계사 같은 것들 나오기 때문에 뭐 관계사 이외에 다른 것들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랫동안 깊이 있게 다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축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룬 것들을 받아가야 할 시간이다. 자, 그래서 1과 문법, 뭐가 나오는지 한번 다시 한번 또 문제를 풀면 되새겨 볼 건데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문제, This is what I lost yesterday죠. 자, 이게 왜 what이 돼야 되는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될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거야. 뭐, 그러니까 the thing, 지금 선생님이 네모 박스 친거 대신에 the thing을 넣어도 문법적으로 상관없고, the thing 대신에 what I lost yesterday 해도 문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였고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빠르게 다시 정리해보면, 다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지만, 관계대명사 what만 명사절이다. 그리고 특징은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뭐 해석상,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어제 잃어버렸던 것, 이것이 내가 어제 잃어버렸던 것, 이렇게 해석되죠.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하고, 이 that하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것 만드는 that도 있죠. 것 만드는 that 뒤에는 뭐가 온다라고 그때 했었냐? 완벽한 문장이 온다 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라는 건 뭐냐? 이 속에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있으면 불완전한 거고, 여기에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없어. 사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하면 여기에 명사, 뭔가 명사를 집어넣을 자리가 있으면 불완전한 거고, 없으면 완전한 거고, 여기에는 the thing을 집어넣을 자리가 있죠. I lost the thing.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를 보고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완전하다. 명사가 빠져있다. 명사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없으면 그건 불완전한 거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시 아닌 와서 써야 된다는 거였고요. 다 여러분들이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풀이해봤던 문제들이죠. 그것에 뭐 그러니까 이과에서는 이제 that을 쓸 거냐 what을 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관계니까 뭐 하는 what이냐,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는 이 what이 이제 의문사와 관계사 사이에 구분할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2번. I want to wear the shirt that my uncle bought for me. 자, 이번에는 선행사. 자, 1번하고 2번을 비교해 보면 얘는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그냥 this is 이렇게 하고 여기 명사가 없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선행사라고 불렀던 게 있고, 이번에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아니고 형용사의 역할을 시작함을 알리는 관계대명사 대시 와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냐? 뭐 나는 입고 싶어 한단 말이야. 셔츠는 셔츠인데 나의 삼촌이 나 위해 사주셨던 셔츠를 입고 싶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자, 이 대시, 그렇다면 대시 겉 만드는 대도 있고 관계사 대도 있는데, 여기에 겉 만드는 대시 아니다, 뭐의 대시다, 관계사의 대시다, 뭘 통해서 할수 있느냐, 여기에도 마찬가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대 뒷부분이 불완전하죠. 여기에 명사가 빠져 있죠. 여기에 명사가 있으면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좀비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이번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슬 아 what을 쓸수 없고, 관계대명사 대슬 쓰고 뭐 우리가 뭐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이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관계사에 대한 얘기고요. 3번, although it is snowing, it isn't very cold. 그렇죠? although에 대한 얘기죠. although. 자, 그래서 비록 눈이 내리고 있지만 그렇게 춥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얼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although 하고 같은 말들 먼저, 이거 수업할 때 although 하고 같은 말들 뭐 though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even though 이런 것들 정식 명칭 보고 뭐라 했나, 양보의 부사절이었습니다. 양보의 부사절. 뭐 얘랑 바꿨을 수도 없지만 비슷한 뜻을 가진 뭔가 있다고도 했고요. 그건 even though라든지, 아니 even if라 했죠. even if. even if는 주로 해석은 얘들 넷이 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 할지라도 뭐 이런 뜻인데, 얘는 뒤에 뭐 조건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얘는 이 구분하기 여러분들 좀 어려울 텐데 어쨌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양보의 부사절이 있고 애들 쭉쭉쭉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하고 뭐하고 선생님이 비교했느냐? despite 하고 비교했습니다. despite.
왜 자꾸 비교하느냐? 얘들 둘이 똑같은 얘기를 전달할 수 있어. Despite라든지 although가 서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뭔가 다르다 했고요. 그 다음에 despite하고 같은 게 in spite of가 있었죠. In spite of나 despite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고요. 자, 그렇다면 같은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법적으로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가 온다? although나 though나 even though나 even if 뒤에는 뭐가 온다? 주어와 동사가 온다라는 얘기나 얘들이 뭐라는 얘기나 얘가 접속사라는 얘기나 얘가 뭐를 만든다는 얘기나 절을 만든다는 얘기나 양보의 부사 절을 만든다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반면에 despite나 in spite of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와야만 한다는 얘기나 얘가 전치사라는 얘기나 얘가 뭘 만든다? 절이 아니고 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나 다 똑같고 수업할 때 뭐,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비슷한 거 만나본 적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뭐와 뭐의 차이? Because하고 뭐의 차이? Because of가 서로 문법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했었죠. Because 뒤엔 주어 동사가 오지만 Because of 뒤에는 명사만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어려우면 이렇게도 읽히라고 했습니다. Despite 어떤 것, in spite of 어떤 것, 어떤 것 때문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여기에 despite나 in spite of 뒤에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나 them이나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는 것만.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그녀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이런 것만 올 수,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애들만 온 거. 얘들 뒤에는 누가 뭐 한다가 온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뭐 한다가 있죠. 주어 동사 있습니다. 눈 내리는 중이다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despite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뭐 if는 내용상 안 되는 거고요. 만약 눈이 내린다면 매우 춥지 않다는 이상하죠. 비록 눈이 내리고 있지만 춥지 않다고요. 여기서 또 무슨 얘기 되느냐. 만약에 although나 even도나 even if를 안 쓰고 이 부분에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고 대신에 여기다 뭘 넣을 수 있다. 여기다가 but을 넣어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왜 자꾸 알려줍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문제 나온다고. It is snowing, but it isn't very cold 하고 똑같은 말을 작문하세요. 이러면 여기다 but 빼고 여기다 although 넣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but이 나왔을 때는 A의 위치와 B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지만, although를 썼을 때는 이게 무슨 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이기 때문에, although it is snowing이 부사절이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있다. It is very cold. It isn't very cold, although it is snowing. 이런 식으로 매우 춥지는 않습니다. Although it is snowing.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부사들의 위치는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앞에 가 있어도 되고 뒤에 가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근데 she attended meeting. Attend 뭐 하답니까? 출석하다죠. 출석하다. attend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attend 설명 뭐랑 같이 설명한 적이 있냐? visit하고 같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visit Korea 하듯이 attend the meeting 해야 된다. 뭐라고 했냐? 얘하고 얘하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하면서 뒤에 여기다가 attended at the meeting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미 attend라는 단어 만나본 적 있고요. 어쨌든 그녀가 회의에 참석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녀의 질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녀의 질병. 그러니까 그녀가 아픈단 말이에요. 근데 her illness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 와야 될건 당연히 despite가 와야 되겠죠. despite나 in spite of her illness 이런 게 와야 되겠죠. 이거 구분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다가 나는 죽어도 despite나 in spite of는 죽어도 쓰기 싫어. 알겠어. 그러면 이거 써. although she 여기 시제 쳐다보고 was ill 또는 ill하고 같은 말뭐 sick she attended the meeting although she was sick 이렇게 하든지 she attended the meeting despite her illness 이렇게 하든지 둘중 하나를 하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 암만 길어봤자 그것 때문에 할땐 despite나 in spite of입니다.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절로 바꾸고 싶으면 although나 even though나 even if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얘기 the food was very delicious 음식이 매우 맛있었던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서비스가 늦었대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올 말은 although죠, although. 그래서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비록 서비스가 어땠지만, 느렸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although가 오면 되겠고요. 똑같은 의미를 but을 써라. 그러면, the service was slow, but the food was very delicious.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여기에는 완벽한 뭐가 보인다? 제가 요즘 초등들한테
청소부는 의무문 가르치고 있는데 걔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여기 뭐가 있네. 누가다가 있네. 누가다. 조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디스파이트를 사용할 수는 없다. 만약에 디스파이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디스파이트 더 슬로우 서비스. 이렇게는 되겠죠. 디스파이트 더 슬로우 서비스. 이건 어떤 것? 더 슬로우 서비스는 느린 서비스고 그것이라고 바꿨을 수 있으니까. Okay, the food was very delicious despite the slow service. 도 가능하다.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뭐가 와야 된다?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가 와야 되고 얘 전치사 말고 이 접속사를 사용하라. I want to do now is to go to the concert. 뭐 내가 지금 하고 싶다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명사가 되어줘야 되죠. 명사. 그렇죠? 그럼 여기 와야 될 말은 what이겠죠. What I want to do now.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암만 길어봤자 the thing 또는 is로 바꿔 쓸수 있는 얘가 명사가 되고 싶으면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관계대명사 what이 와야 되겠죠. What I want to know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콘서트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all the efforts는 모든 노력이란 뜻이죠. 이거 모든 노력 몰랐던 것도 있으면 꼭 써두세요. 이제 effort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단어입니다. 모든 노력 암만 길어봤자 them이죠. them. 그러면 그것들에도 불구하고니까 이번엔 despite them이죠. despite them 또는 in spite of them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the project failed.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어떨 때 although를 써야 되고 어떨 때 despite를 써야 될지를 반드시 구분해두세요. 학교 선생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the thing 이번에는 명사가 있는데 얘가 할수 있는 것은 무슨 시 역할밖에 하지 말아라. 명사 역할 말고 뭐의 역할만 해라. 형용사 역할만 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얘는 관계사 절이라는 거 대신아 또는 위치 같은 거가 되겠죠. The thing which I value the most. value는 가치를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value의 뜻은 중요하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in my life까지 가져야 되겠네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그러니까 이건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번에 이것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여러분이 틀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걸음마 단계 문제입니다.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알려달라 했습니다.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는데 뭘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걸 알려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that을 썼으면 that도 가능합니다. that도. 단, 조건은 이 부분이 어떨 것, 어떨 것, 완벽하면 이게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겉 만드는 대시니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the thing을 집어넣을 자리가 있는지 봤더니, you had the thing이네. 네가 아침 식사로서 먹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모순어가 없어, 지금. 목적어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뭐가 안 보여? 좀비가 안 보이죠. 좀비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 녀석이 더 띵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that이 틀렸고 that 대신에 뭘 써야 된다? what을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얘가 뭐가 될수 있다. 자, 여기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가, 내가 아침 식사로 먹었다가 뭐가 완벽하지 않은 거야? 그래, 내가 아침 식사로서 먹었다는 말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근데 여기에 그러면 그 말이 어려,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이 어려우면 여기에 the thing 넣을 수 있어, 없어? You had the thing. 네가 그거 먹었다. You had it. It이나 the thing 여기 넣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뭐가 이 빠졌듯이 명사가 빠졌단 말이야. 명사가 빠지면 불완전하고 그 녀석을 가지고 있을 수 포함하고 있는 대시 아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데 것이 되고 싶으면 와 대시 아닌 what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관계되면서 what이었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Mr. and Mrs. Smith aren't happy. 이 부부겠죠. 스미스 부부가 행복하지가 않답니다. 그들이 부유하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는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in spite of가 아니고 in spite of 대신에 뭐 despite를 쓴다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애들 있는데 although를 써야 되겠죠. 뭐 although를 쓰든 though를 쓰든지 아니면 뭐 even though를 쓰든지 even if는 안 됩니다. Okay, although they are very ric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is this the thing? 자, the thing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할수 있는 일은 명사의 역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마치 what을 쓰면 마치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it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it이 연달아 두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얘는 명사의 역할이 아니고 무슨 시 역할, 어떤 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which 또는 that 같은 게 와야 되겠죠. which나 that으로 써야 되겠다. Is this the thing that you are looking for?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 that을 보고 겉 만드는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겉 만드는 that이다 아니면 관계대명사 that이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여기에 looking for the thing. 여기 the thing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렇죠? 전치사 for가 목적어가 지금 없죠. 만약에 뭐가 있으면 그게 좀비겠죠. 그게 완벽해지겠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that은 겉 만드는 that이 아니고 뭐한 that이다? 관계대명사 that이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이 the thing이 빠져있다. the thing 여기 있다. 앞에 명사가 있다. 형용사 역할만 해야 된다. 명사 역할 해서는 안 된다. The singer is always kind to his fans. 가수가 팬들한테 항상 친절하답니다. Although he's busy 스케줄, 그의 바쁜 스케줄, 다시 말해 암만 길어봤자 그것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despite나 in spite of가 와야 되겠죠. despite his busy schedule 또는 in spite of his busy schedule. 자, 여러분들 이 과에서 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뭐를 내가 몰랐다라는 거 보이기 시작합니까? 오케이,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 They played basketball outside. 그들이 밖에서 농구를 했답니다. It was cold. 추웠 때죠. 추웠으면 밖에서 농구 안 해서 안 해야 되는데 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얼도겠죠. 여기에 it was cold는 문장이죠. 문장 주어 동사죠. 그럼 여기에 despite 같은 거 써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자꾸 언놈이 unless를 자꾸 얘기하는데 unless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리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if not의 뜻이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if you don't come tonight 뭐, I will be sad 이런 거할 때, if you don't come 대신에 unless you come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unless는 내 안에 not 있다라고 설명한 적도 있고요. 만약 아니라면입니다, 이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끊어있게 하면 tell A, B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묶어놨는 거, 이게 뭐의 역할을 해야 된다?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형용사의 역할이 아니고. 그래서 what you saw last night 해야 되겠죠. 그거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네가 어젯밤에 봤던 것. 자, 그러면 것 만드는 that도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the thing 넣을 수 있는데 the thing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완벽하지 않으면 이 녀석을 써서는 안 된다. 것 만드는 that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끊어있게 하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더 많은 시간이다. 이 자체, 이 부분이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at we need is more time 해야 되겠고, what we need is more time 대신에, what 대신에 the thing that we need 이런 것도 쓸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it의 역할을 하고 있다. it is more time. 그것은 더 많은 시간이다.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데 what을 만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다른 말로 the thing 들어갈 자리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that 같은 거 써서는 안 되겠다. 오케이. 뭐, the thing 하고 싶으면 여기는 that을 써야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모두 골라라 해놓고 여기에 what 대신 that이 왔으면 얘와 얘가 자, 3번과 5번이 답이 될수 있는데 여기는 that 대신 what이 있게 되면 틀렸고요. 7번. 할아버지는 8순이 다 되셨지만 아직 매우 활동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할아버지는 8순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매우 활동적이다. but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but 빼고 다른 거 쓰는 거니까 양보의 부사절이죠. 할아버지가 8순이 다 되셨다도 뭐가 필요하고 주동이 필요하고 그는 아직 매우 활동적이다는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뭐다? 얘는 주절이기 때문에 구로 표현할 수가 없죠.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표현 가능한 문입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조금 어렵게 나는 게 뭐냐면은 주절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주절이 먼저 나왔죠. 할아버지가 매우 활동적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절이 먼저 나온 보기가 1번이고 2번입니다. 양보절을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주절을 먼저 얘기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although 같은 게 있으면 because도 마찬가지죠. because it was cold, I didn't go there 해도 되고 I didn't go there because it was cold 해도 상관없죠. 부사들이기 때문에.
양보의 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바꿔 쓸수 있습니다. 지금은 1번, 2번은 뭐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 주절. 그가 매우 활동적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를 부사절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은 식으로 뭔가 쓰려고 했는데 뭔가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게 3, 4, 5번입니다. 그러면 뭐 할아버지가 80이 다 되셨을 때 여전히 활동적이다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8순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활동적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8순이 다된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매우 활동적이라 했는데 8순이 다된게 원인이 돼서 활동적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Okay, although my father is nearly 80, he is still very cute. 얘가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Okay, 그럼 똑같은 표현. 얘는 왜 틀렸냐? 나머지 표현들 보겠습니다. My father is still very active. if가 들어가서 안 됐죠. 여기에 although라면 상관없겠지만, although나 도가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my father is despite 썼습니다. 그리고 despite 써도 표현 가능해. 그렇죠? despite 써서 표현하고 싶으면 그의 80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면 되니까 despite his age of 80 이렇게 하면 되겠죠. age는 명사죠, 명사. 그렇죠? 그러니까 despite his age of 80, 80이라는 그의 나이 안만 길어봤자 그것에도 불구하고 despite 쓰고 싶으면 이렇게 despite his age of 80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만들 자신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들 뭔가 despite가 나왔다가 in spite of가 더 나오고 although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구분하세요. 어떨 때 despite고 어떨 때 although인지. 그다음 자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좋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what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명확하게 표시가 날때 한다 했습니다. what에 대해서 이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은 what이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뭐하고 뭐? 의문사와 관계사. 됐습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아니? 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1과부터 3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지금 계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과에, 원래는 1과 2과 같이 묶고, 3과 4과 같이 묶는 게 좋고, 이 교재도 보면 이렇게 묶도록 1과 2과 같이 묶고, 3과 4과 같이 묶도록 원래 구성이 돼 있어. 근데 3과가 여기 끼어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과의 간접 의문문이 나오고 4과 그러니까 3과에 뭐가 나오냐면 3과의 간접 의문문이 대화 파트에 나와요. 간접 의문문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법을 공부해야 할때 어떤 식으로 교재를 구성할 수 있냐면 간접 의문문을 문법적으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과에서 그걸 대화 파트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대화 파트에 먼저 간접 의문문이랑 문법이 필요한 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다음 과에서 간접 의문문이랑 문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3과의 대화 파트에 간접 의문문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런 게 있어. 4과에서 내가 문법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 자, 이 문제의 답은 무지하게 쉬워. 2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what do you want to do after school? 이게 빼박 뭐예요? 의문사죠. 너뭐 하고 싶냐라고 묻고 있자. 방과 후에 뭐 하고 싶냐? 너무 티가 납니다. What이 있는데 끝에 물음표면 거의 다 의문문이겠죠. 이 What은. 그렇죠. 근데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근데 이 What이 이와 같이 티가 지금 이 의문문은 무슨 의문문이다? 이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이야. 근데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 what do you want to do after school? 하고, can you tell me를 합쳐라. 이릅니다.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더하기 what do you want to do after school? 이거 두개 해라. 그럼 우리말로 어떤 뜻이 되냐? 넌 네가 방과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뭐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과 후에 뭐 하고 싶니? 라는 말이나, 너는 네가 방과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잖아.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문법적으로 can you tell me 하고 what do you want to do after school을 합치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은 직접 의문문인데 이두 문장이 합쳐지게 되면 이 부분이 뭐로 바뀌게 된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can you tell me 하고 얘하고 합치면 can you tell me what you want to do after school? 됐습니까? 또는 여기다가 좀더 어렵게 하려면 아 이거 물음표 있으니까 이거는 저 의문문일까요? 알았어 그럼 물음표 없애고 똑같은 얘기 해줄게.
I wonder what you want to do after school 했어. 나는 궁금하다. 네가 방과 후에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자, 그럼 이게 이 2번 보기를 이렇게 바꿔도 얘는 여전히 의문사인데 이렇게 되면 이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 의문사의 what하고 관계사의 what을 구분하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what 뒤에 묻는 말이 오느냐, what 뒤에 묻지 않는 말의 어순이 오느냐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뭐가 돼버리면 간접 의문이 돼버리면 얘들하고 어순이 똑같아. what 뒤에 주어 동사, what 뒤에 주어 동사, what 뒤에 주어 동사, 그다음에 what 뒤에 주어 동사, 얘도 근데 what 뒤에 주어 동사야. 어순이 똑같아져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3과 4가 묶이는 게 좋은데. 자,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 얘는 문제가 너무 쉬워. 너무 티가 나. what이 두 가지가 의문사랑 관계사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묻고 있는데 3번은 what으로 시작했는데 끝에 물음표면 얘는 당연히 빼박 의문문이겠지. 의문사겠고 what이. 근데 얘가 뭐가 됐을 수가 있다? I wonder what you want to do after school. 난 네가 방과 후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 이러면 생긴 게 똑같아. 어순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져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구분하고 what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져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자, 이번은 그러니까 8번 문제는 what이 둘중 뭐냐? 의문사냐? 관계사냐?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했고 나머지 애들 보면 what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했던 것. 안만 길어봤자 it was shocking. 그거 충격적이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He said to me가 완전하지 않은 거죠. He said the thing to me.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됐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d like to know. 나 알고 싶대. What you did last weekend. 네가 지난주에.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러운 거야. 이 문제가 안 좋은 거야. 자, 3번은 이거 이 만약에 실제로 학교 문제 이 문제 똑같이 나오면 3번도 의문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알고 싶다 그랬잖아. 그렇죠? 뭘 알고 싶다 그랬냐면 이 덩어리를 알고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가진 부분을 알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에 자 내가 지금 답이 2번이고 3번이 아닌 이유는 얘는 관계사라는 얘기고 얘를 어떻게 억지로 해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알고 싶은데 네가 지난 주말에 했던 것을 알고 싶다. 그래, 난 네가 지난 주말에 했던 것을 알고 싶다라는 얘기나 나는 네가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 얘기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로 볼 수, 이런 경우로 해서 내가 what을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좀 별로라 그랬어. 이게 바로 이런 3번 같은 경우 때문입니다. 얘를 네가 지난 주말에 했던 것을 알고 싶다 해도 상관없고 네가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 어느 거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는 칼로 두부 썰듯이 의문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관계사라고 하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네가 지난 주말에 했던 것을 알고 싶다. 얘는 지금 이 출제자가 보고 있다? 관계사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좀더 확실하게, 이걸 확실하게 의문사와 관계사가 헷갈리지 않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I know what you did last weekend 하면 얘는 확실하게 이제 뭐가 됐다? 관계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난 주말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 했던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인가?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관계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4번, 5번은, 이거는 뭐 3번처럼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is the thing. 이러고 있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바로 뭐야? 뭐, 내가 먹고 싶은 것. 지가 뭘 먹고 싶은지 모르는 게 아니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고 있잖아. 얘는 뭐라고 절대 해석할 수도 없다?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관계사. 그 다음에 너는 이해하니? 자, 얘도 의문문이네요, 이거. 자, 5번, 3번하고 5번은 별로 안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건. 얘는 뭐, 3번, 5번은 뭐로 볼 수도 있고, 의문사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관계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얘를 관계사로 보고 있는 건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강요하고 있냐? 너는 이해하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니라고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지금 저 상대방에게 묻고 있는 건 뭐라고 볼수 있으니까 얘도 의문사라고 볼수 있고 간접이면 What do I mean?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게?라고 직접 물으면 What do I mean이 되겠죠. 그래서 8번은 선택지가 별로입니다. 3번, 8번입니다. 3번이에요, 8번.
어쨌든 정답은 확실하게 의문사인 것은 2번이라는 거. 너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니? 8번은, 8번은 선택지를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얘 관계사 만들고 싶으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거.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래야지 좀더 확실하게 관계사라고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고쳐주겠다? I know. 이렇게 고쳐주면 확실하게 이 what은 의문사라고 보기 어렵게 관계사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what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제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문사의 what이냐 관계사의 what이냐 물어보는 거고 이 문제를 내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선택지만 고를 것이다? 요런 선택지하고 요런 선택지만 고를 거지. 3번이나 5번 같은 선택지를 내면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하고 싸워볼 만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할때 빈칸에 마지막으로 걸어. This movie is the thing that I want to watch. 이 영화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The thing 들어갈 자리가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면 선생님 what이라면서요. 에휴, 여기 선행사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what을 쓰면 안 되는 거죠. what을 쓰면 the thing하고 또 얘기한 the thing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what을 쓰는 짓입니다. 선행사 있어요. 어쨌든 the thing that은 뭐 what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거. 그다음 the game was not called off.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모르고 있죠, 아직도. 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이게 call off의 뜻은 취소하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거 있고 이게 콜드가 입장 바뀐 세 번째 녀석이니까 이거 지금 수동태인 거죠 지금 수동태. 그러니까 게임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소가 was not called off. 취소 안 됐다. In spite of the heavy rai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it.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폭우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취소 안 됐다는 얘기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although라든지 even도라든지 even if 같은 거 해야 되겠죠. despite 어떤 것이고요. 얘는 그냥 in spite of 대신 그대로 쓸수 있는 거고요. unless 만약 아니라면 이거 뒤에는 주어 동사 나와야 됩니다.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 또는 뭐뭐인 반면에 because도 얘들 뭐 여기에 뭐 여기 2번, 3번, 5번의 공통점, 4번 얘들의 공통점, 체크 표시한 것들의 공통점은 뒤에다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어 번호 틀린 것은 what my brother want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고 the thing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e thing이 없죠.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what이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의 브라더가 원하는 것은 새 자전거다. 이 자리에 that 같은 게 있으면 틀리는 거고 through the things that you see in the forest.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을 그리래요. 것들은 것들인데 어떤 것들 네가 숲속에서 본 것들. 됐습니까? 네가 숲속에서 보는 것들을 숲속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것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 초딩들한테 유딩들한테 하는 거죠. 다람쥐 그릴 거예요. 뭐 이런 거. Draw the things that you see in the forest. 마찬가지 the things가 있으니까 왔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좀비가 없으니까 불완전하다. 겁 만드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Even if you don't like it. 비록 네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you must do it. 너는 해야만 돼. 그러니까 뭐 You don't like it, but you must do it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너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해야만 돼. 그 다음에 The restaurant's so noisy. 식당이 시끄러웠습니다. The food tastes great, though. 그러니까 이 do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do가 접속사로 쓰일 수 있지만 이 do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사용된 녀석을 보고 부사라 그러고요. 부사의 뜻은 뭐뭐합니다.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긴 하지만 옛뭐 우리말로 해석할 때 그렇긴 하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뭔가 식당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음식은 맛이 뭐 훌륭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4번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정리해야 되냐? 도가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이와 같이 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Look at the dog that is following Amy. 또는 which is following Amy.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 지금 what을 쓰면 더더욱을 얘가 잡아먹어야 되겠죠. 근데 선행사가 있는데 what을 쓰면 안 되겠죠. 틀렸고요. 계속해서 10번.
내가 장래에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가수다. 이거 뭐 what을 쓰란 말이죠. What I want to be in the future is a singer고요. 뭐 in the future를 잘못 써갖고 틀리는 친구도 있더군요. 그런 많은 결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다 그러나를 넣어도 마찬 뭐잘 어울리죠. 근데 그러나는 안 쓰고 그러나 대신에 although를 쓰란 말이죠. She loves him. 주절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가 주절이고요. 그는 많은 결점이 있긴 하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걸 보고 이 부분은 뭐 양보의 무사절. 그래서 she loves him although he has a lot of faults죠. 다음 he has much gray hair. 그는 흰머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젊다. 그럼 젊으면 흰머리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흰머리 많다고 했고 여기에 뭐가 보이다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섞어져 할 놈들은 despite, in spite of 이번에 안 보이네. 그러니까 though he is young, although he is young, 그 다음에 even though he is young, 그 다음에 even if he is young, as though는 안 되죠. as though는 무슨 뜻이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뭐 어떤 때 쓰느냐? 뭐 he acts as though he is my father. 뭐 이런 식으로. He acts. 그가 어떤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As though he is my father. 마치 뭐인 것처럼. 우리 아빠도 아닌 게 우리 아빠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 할때 쓴.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지금 13번 문제는 뭐냐? 여기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쓸수 있는 애들을 한번 쭉 모아봤는데, 사실 even if는 똑같진 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그냥 쭉 한번 한꺼번에 모아본 거예요. 양보의 부사들을 이끌 수 있는 전치사 말고 접속사. 그 다음에, this is different from what you said at first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s. This is different from it. 이게 그거하고는 달라. 네가 뭐 처음에 말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 좀비 빠져있고요. 좀비가 빠졌으면 여기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를 잡아먹은 녀석. 뭘 잡아먹은 녀석? 명사 잡아먹은 놈이 와야죠. 명사 잡아먹은 놈은 누구다? 왓이다. He worked hard, although he is very tired. 그는 열심히 일했다. 비록 매우 피곤했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알고 있다. 아, 하고 있다. We are doing what we have to do. 하면 되겠죠. We are doing what we have to do.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어. 뭐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 관계사 what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thing으로 바꿔 쓸수 있는 또는 is로 바꿔 쓸수 있는 We are doing the thing. 우리 그거 하고 있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 그거. 나는 비록 배가 고파지만 아무것도 안 먹었다. I didn't eat anything. 주절이 보이니까 양보절을 만들란 얘기고 시제가 과거죠. 그러면 although I was hungry 하면 되겠죠. although 뒤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오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카드에 있는 드립세트를 통해서 이미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최대한 뭐 많이 만나본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뭐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게 티가 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하다가 중단된 것들 계속 이어서 하면 되겠어요.